아침을 먹을 때 스무디에다가 이제 코코넛 밀크 요거트 한 스푼 넣고 요거 물에 불린 거 이렇게 넣고 올리브 잔뜩 해서 먹거든요. 여기는 좀 손쉽게 꺼내 먹을 수 있는 거. 어 뭐예요? 그 이거는 그때 에리님이 새우젓을 얼려도 된다고 해가지고 네 얼렸어요. 아 이렇게 위산 개선하면서 바뀌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일단 변비가 없어졌고요. 변비가 없어져요? 네, 저는 그러니까 위산 부족 때문에 변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저희 하우스입니다. 이사님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제 이름은 이경혜고 리사라고 하고요. 오늘 겸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신다고 해서 네, 요리도 해주고 하고 준비했는데 네. 저희 집 소개를 먼저 해야 되나요? 네, 좋아요. 한번 네. 봐도 괜찮아요? 네. 여기는 저희 고양이가 지금 한 마리는 숨었고 고양이도 있어요? 오 네. 진짜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있으면 뒤에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공간 분리를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네. 근데 집이 좁아서 그럴 수가 없는데 일단 자는 쪽 그다음에 일하는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 일하다가 조금 답답하면 여기 거실에서 좀 쉬는 바로 뒤에 자연이 있네요 네 앉아있으면 카페 같아요. 여기서 사니까 사시사철을 다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 옷방입니다. 와 실례하겠습니다. 네. 와 정돈 진짜 깔끔하게 하셨네. 원래 이렇게 지내세요? 네. 아니, 원래 이게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없이 살다 옷장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서 들어온 지 한 3개월 있다가 옷장을 맞춰놓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와. 옷이 많죠? 딱 지 맞춰서 이렇게 한 걸 짠 거네요? 네. 높이랑 네. 높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짜주세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딱딱딱딱 해주시더라고요. 와, 집 좋은데요? 여기가 딱 그냥 이상적인 집 구조네요. 그래요? 네. 집을 엄청 많이 알아봤어요. 네. 제가 한 5년 동안 전세를 살다가 이제 이 집 옮겨야 될 때 전세 사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월세로 살아보자 이랬는데 그 5년 동안 집값이 너무 제가 생각했던 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집을 한 30군데 봤는데 집이 다 너무 좁고 답답해 보여가지고 그러면은 집이 좁아도 넓어 보일 수 있는 데로 가자 해가지고 찾은 데가 여기. 저희가 사실 제일 궁금한 건 네. 주방이거든요. 아, 네.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해드시고 계시는지 네. 좀 궁금한데. 눈에 띄는 건 달력? 제철 음식 이런 게 다 적어져 있어요. 아, 제철 음식 달력이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먹은 거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네. 스무디 맨날 만들어 먹는 거니까. 이게 해독혁명 책 뒤에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일단 그거는 뭐 없습니다. 와. 이건 에리님이 그때 김장 촬영해서 주셨던 김치 네. 소분해서 놓은 거고 저는 밥을 해가지고 제가 압력솥에서 밥을 하거든요. 네. 밥을 여기다 이렇게 소분을 해놔요. 근데 냉장해놓네요? 네. 이렇게 해놓으면 네. 저항성 전분이 높아져가지고 네. 미생물, 장내 미생물의 식이섬유? 그런 게 많아진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먹고 있고 소화가 조금 더 어려운 탄수화물이 된다는 거죠? 네. 아 버터 어떤 거 드세요? 저는 이진이요. 포션 버터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버터도 써봤는데 소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코코넛 밀크 요거트예요. 꾸덕한데요? 네, 이거는 제가 유청을 걸러서 그래요. 아 유청을 저는 걸러가지고 여기 치아 시드를 불려서 먹거든요. 우와 이거 뭐에 불리는 거예요? 아 유청에다가. 네. 와 깁스하시는 거구나. 그런가요? 네. 여기다 이제 치아씨드에 오메가3랑 식이섬유랑 이런 겔 같은 게 장내 미생물들의 먹이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려가지고 아침을 먹을 때 스무디에다가 이제 코코넛 밀크 요거트 한 스푼 넣고 요거 물에 불린 거 이렇게 네. 넣고 올리브 잔뜩 해서 먹거든요. 실례가 안 되면 이따가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아요? 그럼요. 드셔도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텃밭을 하니까
아. 텃밭에서 따온 것들? 텃밭이 어디 있어요? 저기 저는 신내동에 있어요. 주말농장. 주말농장? 네. 거기서 기르시는 작물들을 드시는 거구나. 네. 와. 이건 자기가 딴 배예요. 수확한 배. 귀엽죠? 네. 배. 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배랑 다르게 되게 모양이. 오, 네. 인간적이네요. 아마씨 오일? 아마씨 오일이랑 들기름은 네. 그 오메가3 함량이 높고 산화가 빨리 돼가지고 냉장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냉장 보관 해놓고 있고. 아, 이거는 뭐예요? 현, 바라현미예요. 바른미 만들어 있어요? 네, 바라현미만 아, 들어 있어요. 네. 씨앗이 씨눈에서 약간 바라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현미를 먹고 가스가 차신다거나 소화가 네. 안 되시는 분들은 뭐 현미 안에 있는 뭐 피테산이라는 렉틴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발화를 해놓거나 물에 좀 오래 보가 오래 불려놓으면 그런 게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발화현미를 먹고 있어요. 발화현미랑 그냥 쌀이랑 1:1 비율 해가지고. 이게 처음에 식감이 낯설 수도 있는데 먹다 보면 또 먹다 보면 재밌어요. 매력이 있어요. 네. 냉동실은 저는 그 이렇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충 직관적으로 섹션을 나눠놨거든요. 여기는 이제 빵 같은 거 저희 엄마가 빵이나 이런 걸 해주셔가지고 견과류 빵 이런 거 넣는 분이 되고 어머니도 빵을 할 줄 아세요? 어, 네. 아. 저희 엄마 제가 제빵 잘 싸셨어요. 아, 이게 다 집안의 내력이구나. 여기는 좀 손쉽게 꺼내 먹을 수 있는 거. 어, 뭐예요? 그, 이거는 그때 에리님이 새우젓을 얼려도 된다고 해가지고. 네. 얼렸어요. 어. 이거는, 그, 그린딘? 아르도꺼. 네. 아르도가 유기농이라서 쓰시는 건가? 네. 그리고, 이렇게 있고, 이거는 파. 국물 내는 용. 아, 국물용 파는 그냥 냉동을 하시는구나. 네. 그리고 이거는 코스트코에서 산 그 블루베리가, 베리류. 그리고, 아 너무 재밌다. 나의 냉장고 보는 거. 향신료 같은 거, 오레가노. 오레가노가? 많이 쓰세요? 저요? 저는 오레가노 그 병 사놓고도 다 못 쓰던데. 이게 저는 이제 요리 같은 거 할 때 자주 써가지고. 네. 이것도 오레가노고, 이것도 오레가노거든요. 원래 이제 조그만 통에 소분을 해놔요. 이 조그만 통에 소분해놓은 거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 그, 조그만 거, 한 달? 정도면 다 쓰는 것 같아요. 계속 해서 먹으니까. 자주 해 먹거든요. 그리고, 뭔가 좀 속이 더부룩하고 안 좋다. 내가 전날 좀 치킨을 했다. 그러면 그걸로 차를 우려서 드셔도 좋아요. 오레가노를요? 네. 아, 찻잎처럼? 네.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밥할 때도 넣고. 밥할 때? 네. 1cc짜리, 그니까, 한 스푼을 넣고 밥을 하면은 그렇게 향이 강하지가 않거든요. 네. 오레가노가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먹는 이유가 그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불편해서 그런 건데 이제 고기를 뭐 조리하기 전에 넣거나 아니면 이제 마녀 수프 같은 거 할 때도 저는 많이 넣고 볶음 요리 할 때도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먹어요. 그리고 오레가노가 염증 작용도 있고 뭐 항염. 항염증 작용 그다음에 소염 작용, 그냥 장내 미생물의 그 활성 안 좋은 유해균의 이제 활성도를 억제시켜서 좋은 균을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되게 좋은 허브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자주 쓰는 편이고. 참고로 이사님은 그 간호사이십니다. 여기는 이제 국거리 국내 국물 내는 거. 표고버섯 철에 표고버섯 먹으면 여기 밑둥을 잘 안 먹잖아요. 어? 그걸 버리는 게 아니에요? 모아놨다가 국물 내는 용으로 씁니다. 와. 러워지 많이 버렸는데.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뭐 개도 있네. 네, 바닷가 이런 데 가면은 네. 수산시장에 항상 놀러 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데서 이제 팔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가지고 국물 내서 또 다 떨어지면 또 바닷가 같은 데 놀러 가서 사놓고 계속 국물 내는 용으로. 뭐 들어있어요? 여기 뭐 되게 많아요. 뭐 개도 있고 뭐 새우. 이걸 뭐라고 하면 얻을 수 있어요? 뭐 국물 내는 그 잡어? 말린 거 있어요? 이렇게 하면 주시거든요. 아, 말린 것을 따로 가지고 있구나. 네, 겨울에는 그 사골을 직접 우려서 먹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속뼈 있고 이거는 그 유기농 양지 국거리용. 사러가 맡은 느낌인데? 어, 네 맞습니다. 고기는 네? 보통 어디서 사세요? 고기는 보통 사러가 마트에서 사거나 아니면 이제 유기농인
목초 후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사거나 아니면은 그 하남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목초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주 사서 거기는 이제 그 구이용 같은 네. 목초를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구이용 목초를 팔아서 이제 거기서 자주 사는 편. 소고기 간 거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마녀스프 만들 때 쓰고요. 다음에 요거는 초콜릿. 아, 초콜릿 만드셨던 거. 네. 저거 맛있는데. 저게 이거는 이제 동죽 얼려놨던 진짜 거고. 진짜 다 있다. 이제 뭐 내가 뭐 국물을 먹고 싶은데 뭐 급하거나 뭐 요리를 할 시간이 별로 없다. 네. 이러면서 그냥 요거 씻어가지고 무랑 대파랑 소금만 넣고 확 끓이면 그러면 금방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조개탕은 제일 쉬워요. 브리치즈? 네. 어, 냉동하시는구나. 네. 잘 잘 안 먹어가지고. 언제 드세요 그건? 뭐 치티할 때 먹잖아. 내가 오늘은 좀 먹어도 되겠구만 이럴 때. 오늘은 호르몬이 나를 좀 조절하는구만 이러면 이제 먹는 거죠. 와 진짜 오늘 식단은 고수의 느낌 확 난다. 여기는 딱 제가 쓰는 것만 해놨고요. 네. 저는 이거 아이허브에서 구매했거든요. 아미노스 간장? 네, 코코넛 간장이고 살짝 단맛이 나서 저는 이거를 그 제육 할 때나 네. 불백 느낌으로 먹고 싶을 때. 코코넛 슈가. 네. 코코넛 슈가랑 물, 그다음에 소금. 네. 와 간단하네. 네.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게 지금 정제염인데 예전에는 이게 천일염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정제염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어간장을 좀 찾아볼까. 천일염을 쓰는 제품이 뭐가 있나 지금 찾아보고 있거든요. 다른 거를 사서 한번 또 먹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에리님이 그 액젓 네. 이번에 기획해가지고 하나 섭외하신 게 있어서 네. 아마 그거 괜찮았던 것 같아. 네. 저도 그때 김장했을 때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국물 미역국 할 때도 넣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저희 본가에서 갖고 온 참기름입니다. 주시면 먹어요. 이거 요거는 에사비. 아 이렇게 오픈하신 날짜를 적어놓는구나. 네, 아 이것도 괜찮다. 가능하면 적어놔요. 왜냐면 이제 이런 거는 초상 같은 게 날아가면 네.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써놓으려고. 오늘 제가 선물로 에사비 가져왔습니다. 아 진짜요? 잠시만요. 가져온 김에 드려야겠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사합니다. 제일 맛있더라고. 잘 쓸게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이건 올리브오일. 아 올리브오일 어떤 거 드세요? 에코 프로라이브. 이것도 테스트예요? 아니면 이거 잘 드시는 거예요? 뭐 공구하시는 분들 거 있으면 다 사서 먹어보거든요. 어떤 거 같아요? 이거 아직 안 따서 먹어봤거든요. 피쿠알 종류여가지고 네. 약간 맵싹하니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매운 매캐한 맛 좋아해가지고 올리브유도 순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뭐 풀향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토마토 향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먹어볼까요? 드셔보겠습니다. 풀향이 좀 많이 나고 목 뒤로 넘기실 때 매우실 거예요. 약간 몸에서 전율이 좀 도는데? 진짜. 처음엔 부드러웠는데 들어가고 나서 좀 씁쓸한 맛이 있는데 쌉싸름하나? 그게 이제 올리브유 같은 것도 보시면 끝이 화하고 맵다. 맵다. 지금 좀 매워져요. 진짜 신기한데? 맛있죠? 맛있는 거. 맛있는 거예요. 이게 취향 많이 탈 것 같아. 이건 취향을 많이 탈 것 같아. 이거는 뭐 피쿠알. 이거 2023년에서 2024년 요 사이에 나온 거고 스페인 거. 여기 유통기한이 있어요. 2026년 8월 30일까지. 와 이런 건 처음 읽어본다 이렇게. 원래 표시가 다 돼 있나? 원래 표시가 다 돼 있긴 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럽 유기농 인증 제품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이 올리브유는 어떨 때 드세요? 요리할 때 아니면 뭐 생식? 저는 요거 거의 가열로 안 쓰고 요리 다 끝난 다음에 위에 뿌려서 먹어요. 마지막에? 네. 좋아. 산화를 방지하는 거죠? 네. 그리고 식자재 창고는 여기? 우와. 향신료를 많이 써가지고 요거는 팔각.
뭐 할 때 써요 이건? 고기로 찜요할 때. 이런 장비도 궁금해요. 이거 저는 키친 거 쓰거든요. 네. 이렇게 뚜껑이 닫히면서 소음도 줄여주고 진공이 돼요. 네. 진공이 되면서 블렌더가 돼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아보카도 같은 거 넣고 스무디를 만들면 위에 갈변이 되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진공이 돼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갈변이 좀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층분리도 없고. 그래서 저는 요거 쓰고 있고. 마시면 좀 달라요? 부드러워. 그러니까 훨씬 더 잘 갈리니까 뭔가 좀 그 스프 같은? 그런 식으로. 좀 거슬거슬하지 않고 부드럽게 네. 스프처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제가 멈췄네? 오케이. 오, 코코넛 요거트예요? 네. 와. 멈췄네요? 넘쳤어요? 네. 괜찮아요. 그만큼 많이 자란 건가? 코코넛 요거트 만들 때 얘네들 먹이를 같이 넣어줘가지고 잘 자라나 봐요. 그 균주랑 먹이는 뭐 쓰세요? 저는 그 아이오브에서 직구했거든요. 그럼 코코넛 밀크 우리가 먹는 거기다가 이런 네. 균주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넣어주고 어쨌든 저희가 유산균을 먹는다고 해도 그 얘네 유산균을 먹는 게 내 배에 정착을 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 지나가는 동안 내가 먹은 유산균들이 내 장에 있는 미생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우리가 먹는 거여가지고 이게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 넣고. 아, 이것도 중요하죠. 네. 유산균 먹이를 넣어줘야 돼요. 우유로 하면 유당이 먹잖아요. 유당을 먹고 이제 미생물이 자라는데 코코넛 밀크는 좀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요거를 넣어주고 먹고 있어요. 맞네. 일반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탄수화물이 있으니까 이제 미생물들이 그 탄수화물을 먹는데 네. 코코넛 밀크에는 사실 거의 지방이다 보니까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이눌린이라는 식이섬유? 네. 네. 그 미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넣어줘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지금 넘쳤다. 맞습니다. 뭐 미역, 미역귀채, 미역국 자주 먹어가지고 미역국을 저걸로 해요? 네. 귀채가 뭔데요? 미역귀라고 해가지고 와, 처음 봤어. 미역 끝에 자라는 것들 있거든요? 그런 거. 오늘 진짜 신기하다. 완전 문화 충격인데요. 이거 소화제. 요게 비테인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비테인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갭세도 나와요. 네. 그 기능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을 때 위산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소화 효소 활성화가 좀 잘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밥 먹기 전에 에사비를 마셔주고 그다음에 이제 요 비테인이 위산을 좀 잘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애여가지고 요거를 이제 먹으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위산 개선하면서 바뀌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일단 변비가 없어졌고요. 변비가 없어져요? 네. 저는 그러니까 위산 부족 때문에 변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해독 혁명을 보고 이제 알았거든요. 나는 왜 항상 야채도 많이 먹고 식이섬유도 잘 먹고 뭐 지방도 좀 잘 먹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왜 그럴까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기능학 검사를 했을 때 그 펩시노겐이라고 해가지고 위에서 분비되는 그런 전구체가 있는데 그게 보통 사람들의 절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요거를 먹어야겠다 하고서는 요거 먹기 시작하자마자 변비가 없어졌어요. 아, 펩시노겐 검사를 하면서 바로 이제 위산 분비 능력을 확인했고 그리고 저걸 먹으니까 변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위산 부족 때문에 와. 이제 소장이랑 대장에서 너무 과부하적인 일을 하니까 변을 제대로 배출 못했던 것 같아요. 위산 분비 잘 안 될 때 증상들 있잖아요. 또 변비 말고 다른 게 있었어요?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 좀 잘 안 되는 느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뇌하수체 손상 때문에 약을 먹으니까 내가 약을 먹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뇌하수체 선종약을 먹기 전에도 항상 약간 그런 느낌은 있었거든요. 네. 요 약을 먹고 나서 밥을 먹고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위가 비어지는 느낌이 있어야 돼 정상이거든요. 예전에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항상 좀 더부룩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11월 달에 그 이제 기능학 병원 가서 또 이제 검사를 하려고 예약을 해놨는데 제가 이제 철분이나 이런 것도 좀 부족하거든요. 저장 철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빈혈도 수치, 그러니까 약간 경계치고 이래가지고 비테인을 먹기 시작하고 나서 좀 뭔가 달라졌나 보려고 11월에 이제 검사를 할 예정이에요. 슈퍼엔자임. 제 목표는 이걸 계속 먹는 게 아니라 이걸 먹고 내 소화기가 좀 좋아지게 해서 몸을 잘 돌린 다음에 이걸 점차 끊는 거. 그리고 여기는 여기도 찬장. 제가 컵을 좋아해가지고 컵 종류가 많아요. 뭐 이 정도면 양호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컵을 많이 버렸습니다 사실. 아 의외로 다른 거에 비해 식기는 엄청 많지 않은 것 같아. 아 그래요? 여쭤볼 것들은 다 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보통 어떤 음식을 자주 드세요? 저는 계절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봄에는 이제 봄나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나물류, 무침류 이런 거. 그다음에 그 나물 갖다가 솥밥 네. 같은 거 자주 해 먹고 여름에는 그 쌈밥. 채소 많이 나오잖아요. 아, 철에 맞게 하시는구나. 네, 쌈밥 해먹고 가을에는 가을이랑 이제 겨울에는 국밥, 소뼈 사서 우려가지고 국밥이나 찜이나 먹고 이제 농수산물 시장 자주 가는데 그때 나오는 제철 생선들로 찜 같은 거 자주 해먹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워낙 다양하게 드셔가지고 주식이라고 하는 게 없네요. 어, 네. 그냥 그 시절에 맞게. 네, 그 제철에 나는 게 제 주식. 인 느낌이에요. 와, 그러면 이제 요리가 좀 낯선 분들 있잖아요. 네. 오늘 보시고 나면 사실 또 뭐랄까 어떤 마음의 장벽이 느껴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요리를 조금 이렇게 낯설어하거나 네. 자주 못 해주시는 분들이 식재료를 잘 쓰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처음에는 어떤 것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제가 하는 요리는 정말 간단해요. 생선찜도 물을 무랑 양파랑 대파를 썰어서 네. 소금을 살짝 묻히고 거기에 생선을 얹고 찌면 되거든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뭐 곰탕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뿐이지 그냥 전날 뼈 우려가지고 먹고 사실 요리 저는 요리를 좋아하는 게 약간 인생 같아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인생도 자주 실패를 해봐야 성공을 하잖아요. 요리도 똑같아. 자주 망해도 괜찮잖아요. 망하면 안 먹으면 되지. 못 먹을 정도면 안 먹으면 되고 거기다가 뭘 조금만 더 넣으면 맛있어져요. 그래서 저는 요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어렵게 느끼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검색해서 네. 해본다. 네. 실패를 많이 해본다. 네. 실패를 해보면 내가 좀 이번에 짜게 했군. 밤에 소금 덜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싱거워 그럼 소금을 넣으면 돼 이런 느낌으로 요리를 해가지고 저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제 주방을 둘러보는 건 여기까지 하고 간단하게 음식 나누면서 또 네. 이산이 이야기도 들어볼게요.